다음 달 열리는 제27회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이란의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바람의 향기입니다. 원래 부산 국제영화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100% 좌석제로 운영하는데요. 3년 만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기대가 큽니다. 최정 기자 보도합니다. 27회째를 맞는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작 바람의 향기입니다. 이란의 외딴 시골 마을에 하반신 장애가 있는 남자가 전신 마비 아들을 간호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바람의 향기는 2015 부산 국제영화제 뉴 크런처상을 수상한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네 번째 영화로 직접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매우 작고 고요하지만 그 영화의 사이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감동과 울림이 있는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폐막작은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한 남자가 선정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남편의 정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2018년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은 히라노 게이치로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는 양조위 배우가 뽑혔으며 배우가 직접 선택한 본인의 출연 영화 화양 연화 등 6편이 특별 상영됩니다.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특별 기획전도 준비했으며 선정된 감독 모두 부산을 찾습니다. 2010년 이후에 데뷔한 일본 감독님들 중에 넥스트 하마구치 루스케라고 할 만한 새로운 감독님들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그런 기획을 마련했고요. 여기에서 10편의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좌석을 100% 사용하고 개폐막식과 감독 배우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시네마 투게더 등 각종 행사도 모두 정상 진행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화제 기간 콘텐츠 지적 재산권을 사고 파는 스토리 마켓도 열립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부산의 영화 바다에서는 71개국 354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